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현대보다 과거보다 고대로 갈수록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의 영역은 훨씬 컸던 것 같고, 모든 분야에다가 신의 영역으로 이렇게 포함시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거대한 힘, 또 인간의 초인간적인 힘,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어떤 능력, 힘, 파워, 에너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가 신의 영역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도 보는 하늘, 하늘은 뭐예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평평한 데서 위로 보면은 위를 하늘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지구가 둥그렇고 이렇게 구지 않습니까? 원이 아니라 구고, 또 어떤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저 아래에서도 거꾸로 서 있지만은 우리가 반대쪽을 향하면서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 우리가 보는 전 보이는 하늘 그 이상, 또 대우주, 우리 눈에 띄지 않지만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이 대자연, 이런데도 인간의 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묘한 에너지와 뭐 생성과 생로병사가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디를 또 하늘을 향하다 보니까 별자리도 보고, 거기에 태양을 올려다 보면서 저게 어떻게 저렇게 계속 탈 수 있을까? 거기는 분명히 뭐가 있다? 신이 있다. 그리고 별, 반짝이는 그 별을 보면서도 별자리가 북극성을 향해서, 아니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이런 별자리 이름을 따면서도 거기에다 신의 이름을 명명해 놨어요. 그래서 옛날에부터 고대 그리스나 우리 그 동이족에도 전설이 많죠. 어? 달에 뭐 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하늘의 신, 뭐 천둥의 신, 뭐 바다의 신, 사랑의 신, 거기에다가 또 나무나 어떤 이렇게 식물적인 면, 또 인간보다 훨씬 힘이 세게 보이는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신비한 생명체가 없는 것 같지만 바위라든지, 이런 세계가 어떻게 보면 전부 신의 영역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의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지뇌가 있기 때문에, 두뇌가 있기 때문에 학문이, 뭐 학문으로 발전하는 어떤 것이 계기가 있더라. 자, 하늘을 자꾸 보면서 관찰하다 보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별자리, 또 태양과 뭐 지구와의 관계, 이런 데서 보면서 뭐가 발달해요? 천문학이.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어느 대자연에서
어떤 형상이 일어나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뭔가 마음으로 통하려고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점성술이 또 발달했어요.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과 통하려는 이런 데서 신학이 발달되고 또 풍수지리, 바람과 물과 지리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어때요? 풍수지리학. 그 다음에 신을 향한 어떤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죽음에 대한 그런 경외심에서 어떤 공사를 하다 보니까 토목공학, 또 거기에 따르는 건축학, 또 심리학, 정신분석학, 또 신에게 뭐 재물을 바치면서 신비한 어떤 걸 보다 보니까 또 의학이 발달하게 돼요. 거기에다가 이 토목 이런 걸 이동하고 뭐 하면서 기계공학이 또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 언어라든지 어떤 죄를 올리는 의식, 재단 이런 거를 통해서 인간의 학문이 점차점차 불어나게 되고 그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학문이 그냥 나왔다? 아닙니다. 고대 우리 조상들의 어떤 축적된 거기서부터 점차 학문으로 체계화시킨 거예요. 학문으로. 학문은 체계화시킨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체계화시킨 것을 바탕으로 사는 현대 문화문명 첨단기계 과학이 발달한 현대 사람들이 고대 그 시점에 서 있던 우리의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자, 아무튼 현대 과학으로 연결되는 것이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신을 중심으로 한 어떤 중심체에서 점차점차 발달된 거야. 학문이. 그래서 과학으로 발달하게 되죠. 이제는 과학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증명할 수 없는 그거보다 어때요? 과학의 영역을 증대시키다 보니까 뭐를 해요? 자꾸 뭘 증명을 하려 하고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만들려고 하고 증명, 이런 것을 중심으로 과학의 영역이 점차 증대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신의 영역을 과학의 영역이 침범하게 되는 거죠. 지구가 천동설 여기에도 어때요? 과학의 어떤 지리학적인 아니면 우주과학적인 이런 면이 들어가 있는 건데 천문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는 평범한 데서 어떻게 돼요? 구다 둥글다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신의 영역이었었는데 과학의 영역이 그걸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의 영역을 과학의 영역이 침범하면서 많은 회생도 따랐어요. 옛날에 교황 뭐 우리가 중세 보면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 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지구 이걸 중심으로 한 우주 그러다 보면은 우주의 한 중심에 뭐가 있어요? 교황이 있고 교황청이 있고 로마가 있고 나머지 어떤 둘레로 가면서 천체가 있다 이러면 위대하게 보이잖아요 교황이 근데 과학이 이걸 뒤집어 버린 거야 아니다 이 지구는
이 천체의 한 일부분이고 태양계에서도 태양이 중심이고 우리는 태양계에 형성된 행성 중에 하나면서 태양을 향해 돌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더 발달하다 보니까 태양계 같은 것이 더 많은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같은 것이 더 많은 것이 이 우주에 있다 라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무 교황이 초라한 거야. 야, 그러면은 교황을 중심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응? 어떻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 태양계 속에서도 그 하나 작은 하나의 지구, 지구에서도 그 하나의 작은 로마, 거기에서 더 작은 교황청, 더 작은 미세한 교황은 어찌 보면은 이 우주 전체에서 아니면 하늘에서 보는 우리가 쉽게 보면 한 알, 하느님의 보는 그런 눈에서는 교황은 우리가 보는 개미나 교황이나 쥐가 별다를 게 없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초라해지는 겁니다. 위대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동설을 주장하지 않고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을 화형시킨 거예요. 응? 매달아갖고 어때요? 불을 떼갖고 지글지글 태면서 종교가 잔인합니다. 오히려 프랑스 대혁명 1789년도에 절대 군주제를 물리치고 자유와 평등, 박애 정신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이런 정치적인 곳에서는 마리 앙뚜아네트나 그런 사람들을 처형할 때 어때요? 팍! 응? 교수대에서 어때요? 단칼에 죽입니다. 그게 덜 잔인해요. 근데 종교는 굉장히 잔인해. 어? 예전도 보통 뭐 심장을 꺼낸다는 등 불을 지어 태운다는 것, 마녀 사냥할 때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유태인이나 동양의 어떤 점성술 이런 거 의학에 익숙했던 이런 사람들을 마녀 사냥할 때도 보면은 홀딱 벗겨놓고 점을 꼭꼭 찔러보고 뭐 털도 다 태워보고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보고 뭐 눈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거 보고 잔인했어요. 어떻게 보면 종교가 신의 영역으로서 어떤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움을 나누는 종교에서 오히려 신앙자들이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뤘다 이거야. 종교 재판 보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단두대다 딱 자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녀 사냥하는 거 옛날 보십시오. 그게 다 종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쉽게 알다시피 예수님 보세요. 여기 있다고 어때요? 쇠로 된 어떤 철조망 같은 관을 세우고 못을 박아서 그 사형 때 십자가형에다가 딱 박아놓고 피가 철철철 나고 때뚜렷해서 바짝 마르게 그렇게 죽입니다. 이게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서양인들은 또 그걸 보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동양 같았으면 벌써 어떻게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신의 영역에 과학의 영역이 침범하면서부터 이렇게 잔인한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때요? 근데 보면은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걸 배척하게 선교사들을 잔인하게 죽였죠? 자, 그 과정이 어느 나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서 그런 급변기가 있었다. 왜? 신의 영역, 성스러운 영역에 과학이 침범하면서 세속이 침범한다 이거야. 본인들의 어떤 권한과 어떤 신앙자들이 자에게 모시는 권위 이런 것들이 무한해야 되는데 무한케 안 보이니까 신앙의 어떤 핑계를 대서 종교의 힘을 빌어서
잔인하게 사람을 다룬 거예요. 복종하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정치와 종교 사이에서 이게 세속과 성스러움의 차이가 뭐 둔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종교에서 훨씬 잔인했어요. 전쟁도 그래요. 전쟁도 종교 때문에 나온 전쟁이 지금도 허다합니다. 십자군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렇죠. 어? 자, 아무튼 신의 영역을 어떻게 해요? 과학이 차지하기 시작한다. 어? 저 화성, 달에 분명히 토끼가 방아를 찌고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서 탐사선이 올라가서 보니까 아니다. 어? 또 자연도 어때요? 세포를 이렇게 보니까 뭐와 뭐가 뭐 미토콘드리아와 뭐가 나눠져 있다. 뭐 혈소판이 있고 핵이 어떻고 뭐 이런 게 있다. 라고 자꾸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젠 태양계, 우주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과학적인 증명에 의해서 또 뭐가 나왔어요? 진화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인간이 지금까지 온 것은 진화의 과정이다. 어디서부터? 저 유인원까지 내려가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하나의 원점, 단세포. 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나왔다. 그래서 진화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 식물과 동물. 또 동물 중에서도 조류. 뭐 그다음에 네 발 달린 뭐 그런 거. 또 어류. 그다음에 유인원.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까지 나왔다. 이렇게 진화론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 영역이 자꾸 침범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뭐 자꾸 이 신의 영역을 쪼개보잖아요. 어? 세포에 뭐가 들어오는지, 그 속에 뭐가 들어오는지, 또 이게 뭐가 원자가 들어오는지, 나머지 핵이 뭔지 자꾸 분해해보고 증명하려고 그래. 신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니체도 신은 죽었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을 구성하는 것이 어떤 신의 영역이 아니라 정자와 난자 만나니까 세포 분열하더라. 그래서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18개 기하 급수적으로 나더니 어느 순간에 눈이 되고 코가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 머리가 되고 팔다리 뭐 이런 게 되더라. 이렇게 막 증명하다 보니까 이게 신의 영역이 자꾸 어때? 과학이 차지하네? 그래서 현대에 오다 보니까 과학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이 많이 물러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를 또 어찌할까요? 그런데 증명하려고 자꾸 쪼개고 분석하고 또 가보고 증명해보고 해보다 보니까 진화론도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과학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이상은 또 뭐냐 이거야. 자, 난자 정자가 있는데 이게 생성하는 원리는 또 뭐냐. 이게 또 같이 수정되면은 세포 분열을 자기 스스로가 하는 이 핵분열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볼 거냐. 거기에 또 우리가 말한 정신, 영과 혼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러다 보니까 과학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신의 영역이 좁아지는 듯 보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좁아집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게 신의 영역이 자꾸 더 그만큼
비례하게 넓어지더라 이거야. 증명하면은 증명하고 나머지에 더 증명할 수 없는 게 또 나오더라 이거야.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신의 영역보다 과학의 영역이 이걸 침범하면서 신의 영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비례해서 더 커져. 과학이 커진 만큼. 그래서 창조론이 나왔다가 나중에 과학에 의해서 진화론이 나왔는데 진화론을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진화한 건 맞는데 그 중간중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는 또 뭘로 설명할 거냐 하다 보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의 영역을 또 넓혀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정자, 난자가 만났다고 해서 왜 둘이 만나서 세포가 둘이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16개가 되느냐 이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과학의 영역이 커진 것은 분명하고 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은 분명한데 왜 신의 영역은 점점 더 비례해서 넓어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창조론만 볼 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과학이 발달해서 진화론을 내놓으니까 창조론이 아닌가 보다 했는데 진화론을 아무리 봐도 끝까지 파헤치다 보니까 이걸 그 이상은 증명이 안 돼. 그게 뭔가? 그게 바로 또 신의 영역이 된 거예요. 과학의 영역이 이렇게 막 신의 영역을 침범하다 보니까 신의 영역이 줄어든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은 창조론이 맞다. 진화론이 맞다. 과학자들은 진화론이에요. 창조론을 안 믿죠? 그러나 종교 신앙자들은 창조론입니다. 이 우주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기서 어떤 중력의 어떤 크기라든지 원심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과학으로 증명이 돼요. 근데 그게 왜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증명하기가 정말 곤란하다. 초신성이 뭐 폭발해서 뭐가 새로운 행성이 생기고 블랙홀이 생기는데 그러면 좋다 이거야. 증명을 했다 칩시다.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블랙홀을 발견하면서 신의 영역을 부정했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으로 그게 다 증명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인간을 자 정자, 난자 결합해서 세포분해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증명했어. 그런데 인간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배워서 그럼 배우는 그 과정에서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인가? 했더니 이것도 아닌가 봐. 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신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이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어떤 오류가 아닐까요? 이걸 또 합쳐놓으면 어떻게 돼? 합쳐놓으면은 자 우리가 교집합을 봅시다. 이렇게 따로 보지 말고 공통분모 교집합을 보면은 신의 영역, 과학의 영역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었었습니다. 과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신의 영역을 자꾸 더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늘을 자꾸 보다 보니까 천문학이 나온 거예요. 그럼 하늘을 위해서 그 신비한 힘, 대자연, 하나님, 알라, 탱그리, 응? 이런 신을
경애하기 위해서 재단 짓고 일하다 보니까 토목공학과 운송할 수 있는 어떤 기계공학 또 어때요? 토목 건축술 응? 거기에서 물과 이런 걸 다루는 풍수지리학 이런 게 나왔던 거야. 그러면은 과학도 어떻게 보면 창조나 개발 아니면은 이거를 내가 특허를 내서 내가 새로 만든 거다. 정말 그러냐? 그럼 이 우주의 멀리 중에 하나에 끌어다 써서 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가 특허 냈냐? 컴퓨터도 어때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뭐를 끌어다가 과학적으로 맞췄어.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된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 우주 안에는 그런 원료들이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진화론과 창조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객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화론과 창조론, 과학과 신의 영역 이것은 서로 다른 시각이 아니라 같은 시각에서 보는 아니 한 사람이 보는데 한 사람의 눈이 두 개가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나머지 생각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